안녕하세요. 저는 네 개의 연쇄 질환을 앓고 있는 69세 홍순입니다. 저는 피부 건강이 악화되면서 피부암과 아, 피부암이 있으시구나. 기미, 피부 섭진, 그리고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아유, 가려워. 잠 한숨도 못 잤네. 아유, 벌써 막 가렵다는 말로 시작해. 피부가 뭐가 문제가 많으셔. 아, 발을 긁고 계신데 보니까 좀 각질도 많아 보이고, 그죠? 굉장히 가려워하시는데요. 계속 긁고 있으세요. 발바닥에 섭진이 와가지고 물집이 생겨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잠을 자다가도 깨고 잠을 잤는 것지도 안 하고 심할 적에는 막 긁어도 피가 나도록 긁고 싶고. 아이고. 그렇지. 이게요, 사실은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더 고통스러워요. 땅을 밟으면은 뭐 가시에 찔린 듯 따가운 통증이 있어서 진짜 여기서 저 꺼정 걷는데도 아파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를 뭐 거의 거부하고 안 했죠. 손톱 옆에 표피만 벗겨져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체중을 버티는 발바닥의 통증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촉촉해지면은 좀 낫고 건조해지면 더 아프죠. 바르시는 건 정말 잘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연고를 듬뿍듬뿍 바릅니다. 아니, 수술 자국도 여기 있네. 자, 지금 이분 코 옆에 페인트 탄 상처가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저건 또 어떤 피부 질환일까요? 까막딱지 맹골로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간질간질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끓은 거만 물집이 생기더라고. 네. 딱지가 앉아서 아 이번엔 낫겠구나 했는데 또 물집이 생기고 그 여러 번한 여러 번 그랬어요. 피부암이라고 아, 이게 아니라고. 피부암이구나. 발견을 하셨네요. 젊었을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어디 나가면 화장을 했다 그러고 전부 다 화장 뭐 쓰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딜 다니며 이래가 살만 뭐 하겠노 싶어갖고 좌절도 많이 했는데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점점 만성이 되니까 나가서 여러 사람 상대하는 그 자체도 자꾸 싫어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개인기피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밖에 음식은 안 드시나 네, 보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딸내미가 레시피 가르쳐줬는데 네모즙 2큰술, 소금, 후추, 다진 마늘. 아, 네몬 산성이라서 건강이 안 좋을 텐데 신 음식을 먹으면은 산성화가 돼가지고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먹습니다. 들기름은 날로 한 수저씩 먹어도 좋은 편이라서 나물을 문질 때는 들기름을 조금 넣고 문쳐 먹습니다. 저렇게 들기름은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은데 네 그리고 조리할 때 쓰지 않고 이렇게 무치는 데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나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만큼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기름은 자주 쓰는 편이라 눈에 보이는데 두고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오래 두고 먹는 편입니다. 아,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요, 이미? 많이 지나셨네요. 지금 여름 아닙니까? 자, 우선 식단 자체를 봤을 때는 건강 식단을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채소 종류로 주로 먹다 보니까 배가 빨리 꺼지더라고요. 간식으로 빵 종류를 자주 먹는 편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이렇게 빵을 드시는구나. 아,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견과류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는데 한 하루에 10알 정도 먹습니다. 조금씩 먹다 보니까 오래 두고 먹는 에? 편입니다. 23년이요? 많이 지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이 식탁이 되고
예, 거실이 침대도 되고 네. 예, 먹고 바로 그냥 누우시고 네. 힘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네. 밖에 나가서는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게 그게 그립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건강한 삶. 자, 두 번째 연쇄질환자분인 홍순혜 씨의 사연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분은 보신 것처럼 피부 습진, 기미, 피부암, 고지혈증 이렇게 네 가지 연쇄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이제 피부에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 가지로 다 지금 피부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피부암은 희귀질환 아닌가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희귀질환으로 알고 많이 계신데 사실 피부암이 최근 10년 사이에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네, 네. 이 중에 50대 이상의 비율이 89%나 됩니다. 거의 다네요. 네, 거의 90%가 네.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선 절대 이제 희귀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흔한 암이네요. 그리고 무서운 건 이 피부암의 특징이 육안으로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피부암 중에 악성 흑색종의 경우 전이까지 굉장히 빠릅니다. 암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장기로 다 전이되고 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사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이 많이 알려진 암은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조기에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피부암은 간과하고 있다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와. 아,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거의 90%가 중장년층인데 사망률도 높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네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음식을 굉장히 잘 드시고 계세요. 식단도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산성화로 인한 연쇄질환들이 계속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사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아니 아마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하실걸요. 아니 이렇게 잘 드시는데. 네. 네. 홍순혜 씨께서는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네. 결국은 산성 음식 자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연쇄질병을 부추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같은 오해는 홍순혜 씨처럼 중년 여성분들이 쉽게 하는 오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단단히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거 음식 사진들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보면 뭐 견과류도 있고 네네. 오일도 있고 네. 뭐 이렇죠. 네. 자, 우리가 아까 산성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네. 산성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 네. 몸에 조금 이로운 알칼리성 음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겠죠.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음식들은 네. 과연 산성 음식일까요? 알칼리성 음식일까요?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 같거든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요? 네. 이 보여드린 모든 음식이 네. 산성 음식이거나 또는 산성 음식이 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들깨나 견과류는 알칼리성 음식 아닌가요? 들기름이나 견과류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들깨 자체는 칼슘, 칼륨,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들은 알칼리성 미네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 맞습니다. 맞네요, 그럼 알칼리성. 자, 그런데 문제는 드시는 방법이 홍순혜 씨처럼 드신다면 이 좋은 알칼리성 식품이 바로 산성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재료들은 상온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 지방이 변질되는 산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패 작용이 바로 우리 몸의 산화를 굉장히 빠르게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먼저 이 산패란 네. 식품의 유지가 이제 공기, 물 같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서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패 식품의 경우 이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색도 탁해지고 좀 씁쓸한 맛도 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 계절에는 네네. 쉽게 말해서 산패가 더 빨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실제로 여름에는 정말 부패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네. 것들을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불포화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패가 되기 쉽습니다. 구조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예로 홍순혜 씨께서 매일 드신다고 하는 들깨, 들기름이 대표적이에요. 들기름? 네. 이 들깨에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약 6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열이나 공기에 의해서 쉽게 산패하게 되고 산패가 된 알파리놀렌산은 심지어는 발암물질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알칼리성 식품이었다가 또 나쁜 산성 음식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네. 좋으라고 먹은 건데 몸을 점점 더 산화시키고 결국 악성 염증과 암까지도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두 연쇄 질환자의 숙주는 체내 산도의 불균형입니다. 아까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 몸의 정상적인 산도는 pH 7.35에서 7.4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에서 살짝 알칼리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실제 두 연쇄 질환자의 체내 pH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네. 사실 이 정상적인 기준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네. 몸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는 상황, 즉 산도의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